정답. 이쪽으로. 강호동 씨 이쪽으로 오세요. 자, 강호동 씨 정답. 자, 다음. MC 몽 씨 입장. 야, 나 몽이가 맞으면 나도 무조건 맞을 수 있다. 근데 강이 자연 환경에 있어서 너무 예쁘다. 기장님,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영산강? 아, 이 강은 영산강입니다. 여기가요? 예예. 예. 아, 좋다. 시멘트 영산강.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영산강 구름물에? 뭐? 무슨 강이지? 뭐 어때? 춤 들으면지 꼭 두만강 구름물에 한게? 자, 문제 드립니다. 나이스 수도네? 어. 아, 잘 풀고 있을까? 아니, 엄청 가는 거면 왜 이렇게 느려? 그리스의 수도네? 5, 4, 3, 2, 그리스 1. 그리스가 그리스 아니야? 아테네? 아테네, 아테네. 자, 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 한 문제 더 내주셔야죠. 아, 해보세요. 한번 시험 해봅시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니야, 엄마. 그걸 모르냐? 아, 나 알았는데. 야, 그리스가 아테네, 그게 문제야. 자, 오면은 다시 도전합니다. 또 틀리면 또 10분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세 명만? 아니, 오면 다시 짜셔야죠. 멤버 교체 가능해요. 나 진짜 체인지. 무조건 체인지. 어떻게 됐어? 풀었어? 몽이 형! 지원아! 그리스 수도가 어디야? 아테네! 야, 그리스 얼마 전에 올림픽 됐잖아. 알아요, 아테네. 아, 내가 죽을게. 뛰어내려라, 빨리. 그러면 나 진짜 뛰어내리고 싶다 지금. 호동이 형! 바꿔! 아, 야, 씌워주라. 그래 빨리 내려와. 4시 10분인데 지금 그 10분 안에 한번 갔다 오면 10분 걸리니까 너가 그쪽에 여보내가 마지막 기회 때 생각을 해야 돼. 미안해. 여기서 빨리. 잠깐만. 빨리. 가르쳐준다고? 뭐 가르쳐. 그럼 형이 날 것 같은데? 감독님 어디 갔어요? 수도 이런 거 맞죠? 자, 형 가르쳐주세요. 쌤 가르쳐봐 주세요. 예, 출발 하겠습니다. 아, 지금 팀은 다시 나누신 거 예. 빨리 해주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자, 갔다 와. 형 빨리 풀어요, 빨리. 잠깐만, 여기서 또 문제 내는 거 아니지? 아니, 나도 나갔잖아. 자, 출발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다 그래요. 이번엔 저희가 끝이다 그냥. 오케이. 여보세요? 어, 성수가. 어, 문제 내면 돼. 어차피 우리는 문제 풀 일 없는 거죠, 건너요. 죽어도. 감독님, 우리가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서 브랜드를 섞어 태웠을 것 같은데. 섞어 태우더라도. 자, 한 명만 남을게. 한 명만 남을게. 나머지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형, 나머지 못하겠어요. 떨려서 그냥. 형, 기분이 형. 형, 야, 어저께 걸어봐. 저 스카티라서 하면 그러면 이 말 만약에 돌아왔어요. 네. 어디서 문제 내실 거예요? 제 맘이죠. 바꿔야 되네. 저희요, 다시까지 안 갈 테니까 짜장면 세 개만 시켜주세요. 짜장면 먹고 있으니까 계속 배 채우죠? 풀 때까지. 어, 풀 때까지. 알아요.
4자예요, 3자 이거.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어. 미치겠다. 네가 너무 그립다. 어디쯤에 넌 가고 있니? 자, 5초 드릴게요. 차는 독일이 아니죠. 독일의 수도는 5, 4. 지금쯤 내 생각에는 네, 결론이 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났겠죠. 맞췄을까? 못 맞췄어. 4, 3, 2. 실패하셨습니다. 뭔데? 룩셈부르크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너무 어려운 거 줬어요. 문제가 뭐였는데요? 독일의 수도. 베를린. 그걸 몰랐다고? 야, 룩셈부르크야. 룩셈부르크. 독일의 수도 몰라 그랬더니 아, 룩셈부르크 아니야? 와. 그냥 빠져 죽어! 뭘 와! 형, 4시 20분에 진짜 마지막 게임. 마지막. 호동이 형이랑 이렇게 하다의 가장 유명한 키치형이랑 밴쿠버. 아니야. 캐나다 수도가 캔버라 아니야. 미국이나. 왜? 캐나다야? 캔버라 아니야. 아니, 호주. 호주가 캔버라 아니야. 아니, 여기는 사람들 보고 하는 거야. 어차피 나 있는 데다 보고. 시간이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출발하세요. 아니, 이렇게 주면 안 돼. 출발해. 자, 일단. 출발하세요, 사장님. 미치겠다. 독일이 나오네. 독일을 왜 못 당하는 거야? 경제는 경제에서 어디입니까? 베를린 생각도 못 어디입니까? 잘 섞으셨네요. 고민은 되네요. 고민돼. 이게 이 지원이 되게. 하나! 자, 문제 드립니다. 아! 예! 우리가 좋은 거. 뭐가 그래? 나 이제 일단 몽이가 없잖아, 일단. 내가 이건 부자였나? 음악의 아버지는? 3, 아. 2. 정답.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승기 씨 정답이고요. 이수근. 아, 형. 윤지훈 씨 먼저 하실래요? 형 먼저 할래? 지훈이 먼저 해라. 자, 윤지훈 씨 먼저 할래요? 지훈이 먼저. 3초 안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3. 정답. 수근이 형 최대야. 자, 두 번째 주고요. 감독님, 수근이 형 저를 보세요. 봐. 나를 봐. 문제를 듣지 말고 봐야 돼. 자, 앉으십시오. 자, 문제 드립니다. 3초 안에 대답해주세요. 여기 자꾸 압박하지 마세요. 10초를 줘도 불안하는데 3초로 자꾸 줄이세요. 자, 3초 드립니다. 자, 음악의 아버지는? 모차르트! 아! 모차르트! 아! 베토벤! 그렇지! 저희 바! 바하! 바하야? 아, 우리 아버지도 잘 모르는데. 왜 나라 이름인데 왜 갑자기 바하? 누가? 수근이 형 틀렸어! 아! 문제가 뭐였는데? 음악의 아버지는? 그 세 명만. 바하!